YG엔터를 리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그 전에 이제 YG엔터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8월 12일 날 지난주에도 신고가를 좀 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.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지수가 이제 한 2.8% 빠졌는데 3%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과하게 밀린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모멘텀은 아직 좀 살아있다라는 거고 블랙핑크에 대한 하반기 컴백 기대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만 원 이탈 없으면은 현재로서 6만 5천 원 목표 끝치는 일단은 좀 고수를 하고요. 오히려 지금 좀 밀리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위치도 좀 와간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YG엔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YN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지금 내일장 간판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. 중요한 거는 요즘 시장, 그러니까 오늘 시장 오늘까지도 좀 포함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지금 그 동안에 빠지기 전에는 싼 종목이 굉장히 좀 시장이 없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싸지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2분기 영업이익이 93억 전 작년보다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. 하지만 별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데 YN텍은 무슨 회사냐? 폐기물 업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폐기물 업체는 우리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폐기물 산업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매립이나 소각이나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땅이 작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공급이 굉장히 좀 과잉되기 좀 어려운 산업이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님비 현상,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죠. 그러니까 내 집 앞에 폐기물,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쵸. 게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좀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그래서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지금 한 4월 달 고점을 찍고 현재 7, 8월 달 특히나 이제 7월 달, 8월 달 조정이 조금 가파른 모습인데 지난주부터도 조금 과하게 밀립니다. 근데 이제 시장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봐야겠죠.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싼 종목을 내가 지금부터 매집하기 좀 시작을 하자. 이제 이 관점으로 보신다면 YN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자리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4개월 동안 좀 밀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밀리다가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밀린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조정이 크게 나올 자리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므로 현재로서는 목표치는 일단 15,500원까지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2,000원 좀 잡고 대응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 YN텍 주목하고 계셨고 JYP를 또 리뷰로 갖고 나왔습니다. 네.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오고 이제 수익이 좋긴 했는데 지금 백신 이슈와 함께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앞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그룹들이 가수들이 이제 대면을 하고 얼굴을 보고 이제 공연을 해야 되지만 이 JYP 같은 경우는 이미 SM하고 오래 전에 얼마 전에 아티스트들이 비대면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이미 투자를 하고 있죠. 네. 뿐만이 아닙니다. JYP360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IP, 지적재산권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만들었고요. 거기다가 보통 이제 그 메타버스로 알려졌던 플랫폼인 제페토를 투자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보다는 IP,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만 네. 지난 8월 9일 대비 약간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또 오늘 또 이슈 보니까 2차 전지 또 관련 기업들의 그 배터리 폐기물 그 사유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슈던데요. 네. 코스모 화학이 그런 관련주로 또 보시는 네, 맞습니다. 정확히 네. 역시 MC가 대단하십니다. 아, 정확한 내용들 딱 짚어주시는데요. 맥락을 잡았어요. 네. 네.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폐 배터리 시장의 네. 이제 대장 종목입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폐 배터리 시장 왜냐하면 2차 전지 뭐 자동차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네. 이 폐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폐 배터리를 잘 활용을 하면은 돈이 되는데 이걸 잘못하면은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의 주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.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 전부터 계속 중국이 희토류를
무기화하겠다라고 해서 미국과 많이 다투고 있는데 그렇죠.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코스모화학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컨설팅을 했던 그 기업이 조사를 해보니까 2030년까지 12조 원 그리고 2040년까지는 87조 원의 폐배터리 시장이 캐파 사이즈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2차전지 연료인 황산 코발트를 생산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이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그런 희유 리튬, 희토류라고 그러죠. 그런 것들을 발췌하는데 뽑아내는데 그게 네.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, 코발트 이런 것들을 회수를 해서 다시 산업 자원 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관심을 네. 가지셔야 되는데 앞으로 코스모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한 20조 원 시장 규모 그리고 2050년까지는 한 600조 원 정도로 커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. 네.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나는데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. 약간 네. 조정이 들어올 건데 매수 가격은 한 조금 더 950원 더 싸진 16,000원 정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목표 가격은 25,000원. 25,000원 도달하시면 비중을 50% 줄이시고 중장기 투자도 괜찮습니다. 네. 손절 라인은 13,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